결국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 정웅 씨. 그런데 꼭 열쇠는 저도 꽂아놓은 문을 잠갔어. 여도 잠겼나? 이런 여도 잠겼네. 꿈 열쇠가 없으면 어떡해. 보조키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런 보조키도 없는데 보조키 또 이 안에 두고 내리는 것 같아. 이래 정신이 없다. 이런 이 양말 또 어디 갔나. 여보 안에 있어? 여보 안에 있어? 그거 다 무모인데 또 화나 타고 잠자고 꼼짝을 안 하나. 오예. 당황한 정웅 씨가 바로 아내 정자 씨한테 전화를 걸어본다. 저 뭐야, 차 어디 가 있어요? 네, 속상해서 이제 바람이 나 쏠려고 했나? 빨리 와.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죠. 웬만해요, 알아서. 빨리 와. 열쇠가 지금 다, 내 보조키도 도망가 보고 저 안에 차 안에도 있는가 봐. 차 안에 하나 두고 우주석에 하나 두고 두물게 똑같이 처박아 놨네. 언제 이태까지 안 오냐. 전화해가지고 언제 이제 와.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. 이제 와서 뭐 어떻다고요? 운전석에다 열쇠가 끼어 있는데 당신 내 보조키 갖고 있나? 모르겠네. 안 갖고 있는 것 같던데. 참말로 씨가 환장하고 자빠지네. 그 뭐 왜 그러냐. 아무리 정신을 좀 열쇠 두 개를 다 해놓고 잠가면 어떡하냐고. 당신은 화나게 했잖아 나한테. 화나게 했지 뭐 그 화나게 다고. 그러니까 화나게 했으니까 나가서 돌아댕기면 나도 잊어버렸는데 뭐. 열쇠는 왜 해놓고 잠갔냐고. 아 내가 알아? 난 정신이 있어. 문이나 이거 열리나 모르겠다. 이거 마침 안 잠겼구나. 에이. 다행히 뒷문이 열려 있다. 와 이제 저다 그 들고 가 들어놓다 가서. 네, 들어놓다 왔어요 왜? 그래 나가면서 그래 열쇠도 안 챙겨 그래 가. 예. 에이 저 열쇠 하나 두고 운전석에 놔두고. 에이구 속 터져. 그거 마치 잘 됐네. 아 이번에 신혼여행 겸 왔다고 좀 봐주니까 그러나 더 정신머리가 없어. 봐주기는 뭘 봐줘? 그래도 또 중얼거리고 있어. 뭐 잘했다고? 에이 속상하는 게 이유도 안 돼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다행이다.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서 보조키를 겨우 꺼냈는데 다행인 건 뭐 나 불행인데 다행이라고. 다 열쇠 열고 밖에 들어가서 쉬어. 나한테 그렇게 윽박 지르지 말라고. 하는 짓 윽박 지르는 게 당신은 하는 짓이 그렇잖아. 오늘 이거 뒷문까지 잠겨서 뭐 큰일 날 뻔했네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과할 틈도 주지 않고 남편의 타박이 계속되자 아내 정자 씨도 마음이 상하고 만다.